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. 아, 잘 들리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6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막 1년 이렇게 막 그냥 염증이 몸에 떡 져가지고 이제 생긴 거는 이제 그게 염증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. 몸을 자꾸 때리죠. 네. 피의 변형을 가져오고. 특히 이제 그 염증은요, 이래요. 그 관절염 할 때는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요. 혈액검사를 하지 않는데, 류마티스다 좀 더 특이하다,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그때 이제 혈액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류마티스가 계신 분들은 혈액검사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. 그 외에 관절염에 대해서는 혈액검사를 하지는 않아요. 보통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그 흔하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겪는 부위예요. 요 안 사이사이를 눌러주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시원한 감이 있는데, 이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사이를 눌렀을 때 압통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. 어느 부분 막 되게 아파요.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져가지고 혈액순환이 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. 아프다 하는 거는 그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손가락을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앞으로 당겨주는 거지, 이렇게. 당겨가지고 그 사이사이 이 뼈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점점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. 당겨주면서 견인을 시켜주는 거죠. 이렇게 당기면서 흔들어주기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빼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관절과 관절이 열리면서 안에 그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들 되게 필요합니다. 자,